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고. 이제 시작도 안 한 사람 전형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저만 미혼인 거죠? 그렇죠?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뭐랄까요? 특히 저희 같은 90년대생들부터 그 제도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되게 긴가민가 해요. 네. 아, 어떤 사람과 영혼을 약속을 하고 뭐 주례를 하고 친구들을 모으고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아 뭐 나도 때 되면 뭐 취직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결혼하겠거니 했는데 일단은 제가 삶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일반적인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게 된 것도 있고 요 몇 년 전부터 약간 갑자기 아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한 번 드니까 약간 걷잡을 수 없는 아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할 때 다 하면 결혼은 뭣도 모를 때 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. 딱 제 나이 때 하셨는데 네. 잘 몰랐다고 지금 널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셔서 그러겠지만 네.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다 근데 저도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나도 내가 어린애 같아요 아, 감독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은 드물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딱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